솔로몬의 노래 5장 오늘 7절 공부하죠. 7절부터 9절까지. 예. 제가 7절 오늘 8, 9절 세개 구절 공부합니다.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나의 너울을 빼앗아갔도다. 2구절 하고 8구절입니다. 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라를 통치할 그런 고난을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잘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있어요. 그게. 반성경적인 그런 정책을 펴거나 또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공의로운 심판의 주로 주님이 다셔서 부족하면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탄을 막대기로 쓸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나가는 겁니다. 법률에 위배되게 하지 않아요. 법을 바꿔주시면 우리가 활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도해 주셔서 겁먹으니까 저렇게 뭐 포를 쏜다 그러고 뭐 전쟁을 한다 그러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북한의 포병 여단들은 전부 갱도화되어 있어요. 포병 여단들은 뭐 사포군, 연포군 이런 애들 말고 포병 여단들. 걔들 갱도 밖으로 나오면 전부 우리나라 밥이에요. 그거 다 보고 있다고요. 그걸. 걔들이 뭐잘 몰라서 모르겠지만은 나오는 순간 없어져요. 그 포병들은. 이거 어떻게 쏜다는 거예요, 그게. 그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 노래 5장 7절 읽었죠? 예. 그래서 솔로몬 노래 5장 7절을 보시면 이제 여기 제가 구분해 놨어요. 이게 나를 쳐서 상처를 입고 너울을 빼앗기기까지 해요. 모욕을 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게 누구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렸어요. 제가 이제 판서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것이라 하고 그냥 쳐서 나가잖아요. 이 강의를.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성도인데도 자, 이 솔로몬의 노래 3장 3, 4절 한번 보세요. 이때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파수꾼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지나친다고요.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3장 3, 4절.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보았는가 하였는데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으니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으로 그를 데려올 때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지나쳐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아무도 상처를 주거나 뭘 빼앗아갈 수 없어요. 물론 유업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떤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구원을 잃어버릴 뿐더러 한번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찾을 수도 없는 시대의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다르다고 이게. 여기 해놨죠. 이게 환난 성도와 교회 시대 성도.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받는 공통적인 분모예요. 이렇게 쫙 있다고요. 모든 시대예요. 이 은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어떤 피조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특히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어떤 행태로든지 듣게 하세요. 하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노을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핏빛으로 물들게 함으로써.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면 창조주를 만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잖아요.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더러운 자기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너무나 쉽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 적겠어요? 자기가 지옥에 가야 할 만큼 악한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래 나도 죄인이지 뭐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를 짓는데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그 나도 그놈이야. 그래서 어쨌다고 이런 식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죄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태운다 그러는데 그래 다 죄를 지었는데 그럼 다 불태우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만약에 다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불태우실 거예요. 단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이 스스로
그 넓이를 확장하였다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태울 수 있어요. 다만 죄의 문제가 용서받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래서 교회 시대 성도들은 이 사실이에요.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진짜로 믿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게 여러 성경 구절을 찾겠지만 성경 구절을 보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됐네. 나 구원 받았네. 나는 의인이네. 그래서 구원파가 지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믿지 않고 마인드의 영역에서 머물고 있다고요. 오늘 이세 나오는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감정, 지성, 마음이에요. 여기까지 안 온다고. 이 감정에서 끝나든지 마인드에서 끝난다고. 와, 내가 다 보니까 뭐 침례인 요한이 안수할 때 세상 죄가 다 넘어갔대. 내 죄는 없어져서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요. 지옥에 한번 가봐요. 그래. 그런 말이 나오는가. 마음으로 안 믿는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인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내 이래도 죄를 짓고 저래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예요. 이 은혜 위에 오직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반면에 혼란 성도들은 플러스 행위잖아요. 그죠? 분명한 행위가 딱 명시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 경배하면 안 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무엇인가 몸에다 표시를 하려고 한다고. 이제 두고 보세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시를 할 날이 가까워 올 테니까. 다르잖아요. 그런 성도들이에요. 이런 성도들. 예. 히브리서 6장 6절에 다 나와 있다고요. 펴 보세요. 히브리서 6장 6절. 다시 회개시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6장 5, 6절. 4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제 4절부터 보시면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에 능력을 맛본 자들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구약 시대에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시킬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환난 성도들은 그 특정한 죄를 지으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교회 시대 성도와 다른 것입니다. 그죠? 예. 3장 12절에서 그래서 뭐냐면 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랬잖아요. 떨어져 나간다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중 아무도 믿음 없는 악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떨어지면 다시 붙일 수 없다고요. 환난 성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와 환난 성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또 이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설령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가졌다 그랬는데 지는 안 가졌다 그러고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그냥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다 열어주지 않아요, 진리의 지식을. 그냥 그대로 간다고요. 우리 성경 쓰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하고는. 구원의 확신을 성경적으로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탕자오 같은 경우.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탕자처럼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육신제로. 그런 사람들은 여기 상처, 뭐가 빼앗겨버린다고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 큰아들하고 탕자하고 탕자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면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안 돌아왔으면 얘는 구원을 아버지와 아들의 신분은 변함이 없잖아요. 다만 아버지가 가락지도 안 깨주고 좋은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여기 14절 보시면 그래서 구원받아도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배우겠지만 절제해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오? 나는 절제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머리 깎고 산속에 사는 중도 아닌데 내가 뭘 절제하면 살아야 돼. 이게 싫은 거예요. 옛날에 좋은 거예요. 옛날에. 돼지처럼 뒹굴고 막 개처럼 토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집트가 너무나 좋았더라고. 거기서 고기도 마음껏 먹고 그랬다고. 사실도 왜곡한다고요. 그 노예들이 어떻게 고기를 마음껏 먹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었을 때가 좋았다 그러고,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 그런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았으면서. 그죠? 이게 누가복음 15장 14절.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면 처음에는 좋아요. 뭐 하거든요. 먹고 마시고 어쩌고 놀러 다니고. 그런데 그게 다 이제 끝날 때가 있어요.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마귀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나 육신대로 살잖아요.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밥을 먹는 사람처럼 취급한다고요. 아유, 이 비참한 인간아. 그 양심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때 양심을 확 찌른다고요.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런 것도 없어요. 모욕이에요, 이제 이렇게 좀 우리에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온전한 상, 이거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요한 2서 1장 8절을 보시면. 아니 뭐 구원 받았는데 이제 뭐 세상의 행도 좀 즐기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내 자신을 절제하고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맨날 성경이 늙고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요한 2서 1장 8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이루어 놓은 것 이게 뭐예요? 구원받고 여러분이 스스로 절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들이 있다고요. 그걸 상으로 받을 거예요, 나중에. 영원한 유업이에요, 그거는. 영원한 유업.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죠? 여기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영원한 유업이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평안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기회가 오면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예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하지 말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첫 언약은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환난 성도는 잃어버리지만 이런 모욕을 받지 아니하려면 오늘 배우고 있지만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간다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누가 때리고 뭐 빼앗기고 모욕을 당하고 그 영원한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5장 7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요,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해다오.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지 않습니까? 복수로 썼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에요. 이 환난 성도들 했어요. 딸들이니까. 그리고 복수는 전부 다이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구약 성도들, 왕후들, 후궁들, 전부 친구들, 전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여인이었잖아요. 여인 또한 창녀 교회도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아니에요. 가톨릭의 누룩을 시행하는 모든 교회도 여기 8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랑으로 병이 난이 여인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의 누룩이 뭐예요? 세례 주면 끝이에요, 이건. 헬라어도 없고 영어도 없고 한글도 없어요. 유아 세례 주면 끝이라고요, 그 사람은. 그럼 뭐 있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끝이에요, 그거. 그렇게 그런 거 암송하면서 기도문 외우는 거는. 응? 그 외에도 얼마나 우리나라에 그 누룩들이 많아요.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거 이것도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새벽에 기도해야죠. 뭐 권사가 어디 있고 성경에 장로는 목사를 장로나 감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비성경적 지책이 어디 있냐고 성경. 여자 집사도 어디 있고 뭐 방언하고 별 회개한 짓들을 다 한다고 이것이. 아니에요. 가톨릭의 누룩이 아니면 은사주의자들의 누룩들이라고 그러니까. 한 순결한 처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죠? 한 순결한 처녀인데
사랑으로 병이 났다 그래요. 사랑으로 병이 난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만 병이 난게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육신의 행실이 따라오지 못해요. 그럼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사랑의 갈고리가 탁 끼워져 있는 걸 알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술을 못 끊고 술 먹어도 예수님 생각이 난다고요. 진짜. 진짜 미칠 것 같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근데 옛 사람이 과거의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여전히. 근데 새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걸 하지 말아 하거든요. 그때부터. 미친다고요. 정말로. 근데 그걸 다 이제 끊어내고 진짜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사랑으로 병이 났다는 말의 의미를 진짜로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병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권태기나 실증이 났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로 병이 난다고요. 세상에서도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세 단계 그려놨어요. 사랑에 빠지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고요. 첫 번째가 도파민이잖아요. 그죠? 도파민. 콩깍지가 신대잖아요. 가장 강력한 콩깍지예요. 도파민에 노출이 되면 그 도파민이 치매도 없앤대요. 그 여러분 자주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한번 말씀을 사랑해 봐요. 도파민이 나온다고 정말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기 써놨죠. 이게 페닐에틸아민이라 해놨어요. 열정이라 해놨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도 똑같은 단계로 간다고요. 이 호르몬은 우울증을 없앤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으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럼 이두 가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해보세요 한번. 그럼 도파민부터 해서 이게 페닐에틸아민 충만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 나와서 이제 안정적이거든요. 이 옥시토신은 행동장애 있잖아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런 질병들을 없앤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냥 사랑해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로 성경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한번 해보여. 그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거를. 부대에서도 그런 야전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훈련하잖아요. 잘못 먹고 잘 자지 못하고 막 피곤하고 한가운데서. 그런데 잠깐 고개 숙이거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힘을 주시잖아요. 그 너무나 그걸 잘한다고. 이걸 잘한다고 이게. 눈빛이 반짝반짝해진다고요. 나도. 그뭐 말하면 지혜가 나와요. 정말로. 아주 너무 좋아요. 그게 막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될것 같다고. 사람들도 그렇다고 이런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콩깍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콩깍지에 씌었으니까 상대방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한 폭의 그림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 지혜롭고 똑똑하고 막 강하고 멋지고 달리는 말처럼 늠름해 보이고 한 송이 꽃처럼 그래 그의 단점 있잖아요. 결점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랑의 호르몬에 노출이 돼 버리면. 그런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주님도 갈보리의 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근데 이건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점이 안 보이잖아요. 결점이 안 보이고.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단점과 결점이 내가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해놨어요. 누가 그래서요. 사랑은 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일 때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그의 고뇌와 그가 지고 있는 짐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사랑인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도파민에 씌어서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도 죄인의 실체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을지를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다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똑같은 콩깍지가 끼어서.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고 성경에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정확한 성경적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으로 병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해놨잖아요. 그의 보혈을 통하여요.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종교인들은 이거를 공부만 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나도 예수님 사랑해. 그래서 예수님 찬양 뭐 이러면서 막 난리예요. 막 감정적으로 냄비처럼 끓어요. 진지하게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로 자신의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었던 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거나 이 피의 능력을 찬양한다고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조금 잘하니까 남들보다 그래서 사랑해 준 게 아니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말이죠. 그죠?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용서함이 나와요. 신약의 용서함이. 이 신약의 용서함이잖아요. 교회 시대 성도. 이 신약의 용서함은 죄를 제거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의 용서는 죄를 그냥 덮어만 준 거예요. 신약의 용서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그 제거의 개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갔잖아요. 구약 성도들의 몸이 죄가 제거되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구약 성도가 아니라 신약 성도로서 죄가 제거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 내 주원 같은 그 죄들을 주님이 나를 그걸 아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지도 제가 많이 썼어요.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아시고 그 죄의 값을 자신이 받으셨다고요. 그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기대하면 안 돼요. 이거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믿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 내가 예수님 돼서 얘기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의 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놓고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소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욕한다고요. 저 어리석은 인간, 광신자 이렇게. 골로새서 1장 4절, 14절을 보세요. 한 순결한 처녀. 왜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병이 나는 겁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 20절 보시면 그의 보혈을 통하여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들이 용서된 거예요. 가로 열고 제거된 겁니다. 이걸 숙고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아무런 그 의미도 없는 거예요. 요 20절 보시면 골로새서 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20절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화해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곧이 뿌린다고 화해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예수님의 피를 마음을 다하여 믿지 않는다고요. 계속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5장 20절 배워보세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난 지옥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러면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믿어야. 뭐 침례인 요한이 안수할 때 제가 넘어간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적용하도록 그 결단의 순간에까지 사람을 딱 몰아붙여야 한다고요. 자세히 제시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예, 나 아니면 누가 이런 복음을 떠전하겠냐고 이런 건 처음 들어보지 않냐고 나 가면 누가 떠전하냐고 그렇게 해서 예, 그 사람이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화해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갈보리의 피 앞에 무릎 꿇으면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속죄 않은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마음으로 고백해도 구원받는다고 사람이 안 하니까 문제라고 이게.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탕자 같은 사람들도 야, 너 하나님을 화해하라고. 이미 너의 죄는 용서됐지만 지금 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걸림이 있지 않냐고 양심에 이런 거. 너 언제까지 그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울 거냐고. 그 언제까지 진창에 뒹굴 거냐고 지금. 갈부리의 피로 씻어내고 즉시 깨끗해진다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 그런 얘기해 보면 아, 너무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내 양심에 찔리는 다양한 죄들을 예수님 피로 씻으면 즉시 없어진다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날로 날로 거룩해져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사랑, 기브 앤 테이크를 하잖아요. 뭘 줘야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마음을 보신다고 그냥.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믿으면 하나님은 그냥 주신다고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인간이 거부하니까 그걸 못 받는 걸 뿐이지. 로마서 3장 27절.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고. 그 나무는 그냥 그 베고 끝이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6시간 동안 고문당하시고 몸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네가 왜 그걸 거부하냐고, 그걸. 그런 숭고한 사랑을. 로마서 3장 27절.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하였으니라. 이래 넣고 또 믿는다는 여기에다 가로 열고 행위를 넣어요. 어떤 행태로든지. 뭐 교회라 그러고, 뭐 교회 뭐 헌신하라 그러고, 뭐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지도 십자가를 안 지면서 왜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자신과의 교제 가운데서 오는 그의 결단이에요, 그건. 다만 자기가 목자로서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완전한 마귀의 종이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져야 할 거를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자식에게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그죠? 예. 로마서 4장 5절, 여러분 이건 다 외워서야 합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처음 알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세요. 행함이 없어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얼마나 좋아요. 불경건한 자예요. 그런데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잖아요. 아,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누구 알아요? 오늘 여기 나오지만 내가 믿는 자 누가 했어요? 석가모니, 마호미드 공자가 이런 게 했어요? 알라가 그런 거 했어요? 알라는 하늘에서 있으면서 알라 그러잖아요. 지는 내려오지도 않고. 그럼 마귀가 공중에 있는 거거든요. 공중 권세를 잡고. 마호미드를 시켜가지고 야 네가 뭘 하라고. 그 간질병자이고 간음자인데. 그죠? 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로마서 5장 7, 8절 보세요. 예.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으로 병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가. 에베소서 2장은 더해요. 에베소서 2장 보시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예요. 그가 살리셨으니였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진노의 자녀라고 이 사람이. 자기 실체를 모르니까 구원도 못 받고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고요. 사랑의 감사를 모르니까 열정이 식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간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12절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이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요. 영혼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영혼을. 여기 해놨죠, 성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천년왕국 성도 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잖아요. 영원 시대에 가면 먹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상속받고 이렇게 계속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도순에서 여러분들은 번개와 같은 몸으로 영원히 영원히 산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알면. 근데 모르니까 계속 희석된다고요. 직장에 나가는 형제들은 그래서 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희석돼요. 회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그 말씀이 살아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보다 더 읽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들하고 어깨를 부딪히다 보면 팔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씻어야 한다고요. 매일. 말씀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귀도 너무나 잘해. 그래서 형제들이 많이 쓰러진다고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는 참여들도 쓰러지고. 그만큼 또 했잖아요. 이게 포켓 성경 가지고 다녔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도 가지고 다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나면 말씀을 봐야 한다고요. 이게 이게 쪽이죠. 예. 진짜 사람은 이런 거죠, 그죠? 예.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다 조건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누구를 사랑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진짜로 믿는 거예요? 가짜로 뭐 이렇게 할렐루야 해봐야 아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짜로 갈보리의 피로 자기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은 그 성도를 끝까지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이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끝 자체의 예수님.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쭉 해놨죠. 요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예요. 한 순결한 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의 5장 9절 보겠습니다.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의롭은 자야.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대 성도를 보고 가장 의엿본 자라 그래요. 그런데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남이 사랑하는 자랑 비교해 보세요. 그 우선 이것부터 봐야 되죠. 다 여기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믿은 거 행위가 있어요. 다르잖아요. 여기도 행위가 포함된다고. 이것도 먹어야 할 행위가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오직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은 또 다르다요.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거든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수많은 다른 종파를 만든 사람하고 예수님하고도 비교해요.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하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뭐 마음의 뜻 사랑하잖아요. 예? 부처도 사랑하고 공자도 사랑하고 문선명이도 사랑하고 이만희도 사랑하고 얼마나 많이 사랑해요. 그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차이를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이 예수님. 여기서 가장 의롭은 자는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의롭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딸들이 아니고요. 예, 환난 성도도 아니고 천년왕국 성도도 아니고 영원 시대에 태어날 그 성도들도 아니고 구약 성도들도 아니에요. 오직 단수예요. 하나. 예수님의 피로 구속된 교회 시대의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의롭은 자야 내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세상은 갈보리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없이 이 사랑을 말하면 세상 사람 속을 이 미친 사람이 나한테 또 자기 교회 와가지고 헌금하고 자기 목사 섬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구령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한 사람도 구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사랑을 몰라요. 저도 처음 구원받고 나서 와 이러면은 지구 사람이 다 구원받지 이렇게 다 믿으면 되는데 그럼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완전 바보 취급한다고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요한 1서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다 한다고요.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 사랑은 갈보리에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다 하잖아요. 갈보리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보리는 2000년 전이잖아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지금도 사랑해요. 근데 거부하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요. 구원 받고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죽어서 지옥은 안 가요? 나 마귀의 편에 속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게 사랑에 배신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랑의 배신자예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님을 거부하고 다른 걸 위해 살잖아요. 여러분도 사랑의 배신자예요. 그 노래 부른 분 먼저 예수님 없이 죽은 것 같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갈보리에만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창세기 22장 8절 포함 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창세기 22장 8절은 사랑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단어잖아요. 이 구절에 나오거든요. 22장 2절에서 나오는데 8절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8절부터 볼게요. 왜 사랑을 갈보리에 있다 그러는 겁니까? 어떤 종교도 그 종교 알라신이든 부처든 조로아스터교의 신이든 또 뭐 있어요. 뭐 어떤 희귀한 신들이 있더라도 그 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런 십자가의 형을 받은 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22장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독자인 이삭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얼마나 문장이 수려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표경이나 함정력 한번 읽어봐요. 개역성경 뭐라고 번역해놨는지. 영어 몰라도 돼요. 히브리어 몰라도 돼요. 그냥 문장만 봐요. 한글 문장. 우리 이 문장을 따라올 수 있는지. 다시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고 갈보리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저주를 여러분에게 쏟아붓지 않고 자신에게 쏟아부었어요. 인간을 창조한 그 책임 있잖아요. 하나님 다 지셨다고요. 넘치도록. 다만 인간이 안 받아들인다고요. 구원받을 때도 안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도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미워해요. 여러분들에게. 15장 18절에 보면. 한번 말해보세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셨대.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구원을 받는데. 그럼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미워한다고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지금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그 심을 알라 그랬어요. 자연인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지혜롭게 단칼에 베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의 칼입니다. 그것이. 예,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탁 얘기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지옥에 가야 하는데 그 죄의 삭슬 하나님 자신이 받아놓으셨다고. 너무나 사랑하셨어. 네가 이 사실을 믿으면 지옥에 안 간다고. 기도를 준비했다가 단칼에 찌른다고. 난 네가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너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지옥에 가면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 뭐 흉악범 들어가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죠? 예. 고린도전서 1장 여기 18장 보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아, 이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겠구나. 각오해야 한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여기 18절 보시면 보셨어요? 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게 여겨지니까 이거 거부하는 거거든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게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십자가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라고 이게.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게 여겨지지만 세상에 어떤 지혜도 따라올 수 없어요. 14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의 병, 찬양할 때 주시는 감동, 기도할 때 주시는 확신, 성경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 그걸 여러분의 삶의 말씀을 적용해 하잖아요. 그게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그 사랑이 더욱 넘친다고요. 알 수가 없어요, 잔인인들은. 왜냐하면 어리석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이 무슨 소리야 그거. 그 기독교인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예. 그리고 잔인인들은 영의 일들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영. 그러나 악령의 일은 잘 받아들인다고요. 왜 그래요? 악령은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달콤하게 마른다고 항상.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을 싫어하는 교육으로 만든다고요. 초등학생들 봐요. 얼마나 금방 져요. 막 대든다고요.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그렇게 교육을 만들어요. 책망을 받지 않게. 그러니까 그렇게 길들여지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탁 책망할 때 그대로 튕겨낸다고요. 의에 대해서. 의가 뭔데? 죄가 뭔데? 니나 잘해? 이런 식이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세상 교육이 되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리에서 외치면은. 자기 아이를 겁준다고 지옥 얘기하면. 엄마가 아이를 추억으로 보내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랑 반대편에 질투가 있잖아요. 그 질투의 불을 얘기해야 사랑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랑만 와 한다. 그건 빛의 천사지.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빛의 천사를 너무나 좋아한다고 해요. 성령의 일은 안 받아들여요. 영의 일들. 자연인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좋은 말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심어주고 막 뭐 병 고친다 그러고 막 가서 집단 체면 들림이죠. 마귀 들림인데. 집단 체면이 걸리게 하는 거니 그게. 막 좋아한다고요. 막 사람도 많고 교회도 부흥되고. 마귀의 영이에요 그것이. 그죠? 자연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전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식으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병이 났다 그랬는데 기도할 마음도 전혀 없고 찬양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잠시 후면 사랑의 배신자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돌아오라고 이렇게 교제로 할 때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돌아오고 찬양을 들을 때 돌아오고 말씀을 읽을 때 씻어내고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 쓴뿌리 있으면 다 잘라내고 사람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뭐 내가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것도 용서해 주라고요. 그냥 그게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듯이 조금 성장해야 될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배우겠지만 여기 시기 질투 교만 이기적인 거 이거 과거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튀어나오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죽은 것을 여김으로. 마음 공부한다고 그렇게 절간에 갈 필요 없어요. 뭐 머리 자르고 다 인연 끊고 가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 돼요. 구원받고. 그러면 마음 공부가 돼요. 진짜로. 그러면 큰 사람이 된다고 이게.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고요.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악이잖아요. 이제 기저귀도 못 가리잖아요. 이게. 그럼 그 사람은 기저귀도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만든다고요. 그 상고를 치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값을 따를 수 없어요. 검은 보석을 받을 때에 주님이 분명히 이거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네. 자,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다시 보세요. 고린도 여기 솔로몬 노래 5장 보시면 9절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기 많은 여기 종교들이 있잖아요. 남이 사랑하는 자 그러면 석가모니도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마호메트 뭐 공자 모르겠어요. 뭘 믿는지는 무엇이 더 나은 겁니까? 물론 여기 이론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 그랬잖아요. 세상에 가장 오래된 책 중에 책으로 나와온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욥기예요. BC 1700년도 경에 나왔잖아요.
불교의 무슨 소승 경전 이런 것들은 BC 450년이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1200년 더 전에 책으로 나왔어, 욕기에. 근데 욕기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문학을 따라올 만한 책들이 없어요. 그 과학의 증거들도 있거든, 뭐 기압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했는데 저쪽에서 들려요. 핸드폰 같은 것도 미리 말해요, 그런 거 보면. 뭐가 있어요, 과학적인 증거들이. 어쨌거나 최초의 책이 여기 있는데 어떤 무당인이 쓴 글보다 탁월하다고요, 욕기의 문체가. 노벨상 수상작 무슨 한강이라는 작가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읽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책들은. 그 완전히 그, 예? 그 야설이잖아요, 그게. 그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어쨌거나,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그뿐 오래된, 뭐 단순히 오래됐기 때문에 근육이 그게 아니라 역사적인 예언들이 800가지가 넘잖아요.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초림 때 300가지가 이루어졌고, 500가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제국의 흥망성쇠로부터. 그죠? 그런 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코란이나 불교를 다 합해도 구약 성경 이사야나 오베다나 예레미야 정도, 에스겔 한 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예언을 따라올 수 없어요. 다 합하더라도, 노스트라다무스 다 합하더라도, 예? 세상에 무슨 모든 그런 이상한 예언들 다 합하더라도 구약 성경을 따라올 수 없어요. 신약은 같이 폐기도 전에.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시고. 다르다고요, 남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예언만 해도 48가지 예언이 그분이 태어나시기 400년에서 15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이루신 분이었잖아요. 우주에 있는 모든 전자의 수를 다 합쳐도 뭐 10의 157승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 48가지 예언을 다 보고 다 따라한다 그래도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따라해요, 그거를. 따라 모방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죽는 건데 비참하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따라 안나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예, 무엇이 뛰어난가, 무엇이 더 낫기에 그렇게 부탁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요. 삶의 변화가. 그런데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질투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고, 예? 남들이 나보다 더 주목을 받으면 배 아파하고, 그런 육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가 뭐 성경을 알고 예수님의 교제를 한다 그래도 이게 아닌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죠? 여기 계세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고요. 은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은사는 선물로 받았잖아요. 열매는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야 한다고요. 그래 열매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변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나 엄청 이기적이고 나 교만하고 나 잘난 척하고 그런 인간이었는데 나 그리스도인이 됐다? 절제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게 얘기한 빌립보서 한편 보세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냥 간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남들이 사랑하는 자들보다 훨씬 낫단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인데 많은 요소 중에 이제 오늘 절제만 말할게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거 설교하겠지만 신약의 성도는 기쁨 외에는 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죽어봐야 알았고, 그래서 욥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이제 내가 하늘에 갈란가? 오늘 갈란가? 내일 갈란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감옥 속에서 왜 찬양을 했겠어요? 창막을 벗으면 셋째 하늘이 나가. 안다고요, 그 사람들이. 구약과 다르다고 해서 기쁨이에요, 처음에.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제. 휴거를 믿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공부 참 많이 했잖아요. 두 번째,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걸 버려두고. 그러면
철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죠. 예.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려 했어요. 어떤 절제냐? 이게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절제 보시면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여기 요거 펴 놓으시고요. 또 여기 찾을 테니까 빌립보서 4장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전서 7장 30절을 보시면 세상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7장 30절 7장 30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다시 30절.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이게 절제예요.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이게 절제예요.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예,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세상을 사용할 때 그죠? 뭘 물건 쓰고 하잖아요. 여러분 것이 아니잖아요. 다 버려두고 가야 하는데 어떤 주님 안에서 기쁨도 있고 너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애들은. 낙심한 슬픔도 있을 거예요. 아주 괴로울 때도 있어요.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은 지나가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절제를 그래서 첫 번째 덕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고전 9장 펴보세요. 좀 더 넘기시면 다음 장 9장 25절을 보시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고 육신을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한다고 그랬어요. 애들에게. 누구나 모든 일에 차지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합니다. 여기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휴거를 말하고 있어요. 휴거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왜 절제해야 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 슬픔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물건들이나 예,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차지하라 그랬잖아요. 이기려고 애쓰기 때문에.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슬픔 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물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사람보다 주님 앞에서 우는 게 훨씬 위로가 좋아요. 여러분들만의 괴로움을 얘기하면 그건 며칠 지나면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만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소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않는다고요. 슬픔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세상 슬픔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도 절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은 전부 휴거와 연결되어 있어요. 절제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가서 오늘 마지막 요 구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4장 5절에서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휴거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6절 보시면 그 다음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활 가운데 이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폭풍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려지게 말을 해야 한다고요. 다 아시지만 말을 해서 주님 앞에 알려지게 하면 지켜주세요. 진짜로 마음을 지킨다고 했다. 그러면 안 흔들리는데 그러면 저도 지혜를 달라고 그러고 용기를 달라고 한다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주님 기다려야 합니까? 모르잖아요. 알게 해달라고 내게 확신을 심어달라고 내가 급쟁이가 되어서 안전하고 싶어서 회피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공을 세우는데 공에 눈이 멀어서 가지 말아야 할 때를 가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저도 길게 그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런 것까지 말해야 돼. 말하라고 그 말씀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뭐냐면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말하는 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사랑하는 주님과의 그 교제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